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찬송가 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.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철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.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.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.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.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. 아멘.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. 이제 성전이 다 완공된 이후에
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사실 이것이 이제 성전의 가장 큰 어떤 역할과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. 이때까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이렇게 알듯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들어오게 되었고,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성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,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것을 지성소 안으로 들이게 된 것입니다. 이때가 이제 그 2절에 보면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. 그래서 이 절기 이 월이 7월로 그렇게 되어 있죠.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은 8월로 되어 있어요.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.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11개월이 흐른 그 다음에 7월에 이 성전 봉헌식이 이 특별히 언약궤를 모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장막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과 거의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절기에 맞춰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 이때 이제 여러 절차들을 가만 보고 있으면 결국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. 이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. 그 전에 우리가 알듯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칫 그 수레로다 끌고 갔던 운반하고 있었던 그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잡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죠. 그 이후로는 결국 이 언약궤의 어떤 중요성과 운반법을 더 확실하게 해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가게 되었고, 그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옮겼듯이 역시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때에 이제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제사를 드리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안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6절 이하에 보이고 있고, 그래서 그 날개를 펴서 있는 그 그룹들 아래에 그 언약궤가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. 그 언약궤 안에는 9절에 보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잖아요. 이 두 돌판 십계명 외에 또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, 여기에는 이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 성서학자들은 그때까지 이 두 가지가 소실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고, 결국 이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, 그 언약에 기초한 일들이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,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기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 성전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, 그것이 결국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, 그 성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계속
회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성소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니까 10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. 그래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.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들과 유사하죠. 그러니까 이 구름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고요.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이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이런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시내산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서 드러나게 된 거고요.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한 또 약속의 그런 모습으로도 등장을 하게 되죠. 자, 이런 모습은 결국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.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예배의 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늘 우리의 어떤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언약, 이것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.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중요성,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, 이렇게 건물에 우리가 치중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,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,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족시켜 드리고 있는가. 지금 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덮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.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,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.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지해야 될 것이고요. 이런 어떤 거룩한 모습, 또 무엇보다도 기쁨의 모습, 이 성전에 이 지성, 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. 제사드리면서. 그런 모습이 매주일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.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.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. 솔로몬은 철저하게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마침내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성전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많은 이들이 주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은혜도 입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 삶의 주인이시고 저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